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의 25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본부장님, 근데 오늘 이 공간 어떠세요? 야, 꽃밭이 화사하고요. 하늘도 파랗고 봄 기운이 가득해요. 일부러 이재 아나운서하고 잘 어울린 장소를 네. 선택한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제 눈 한 번도 안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쳐다볼 수가 없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공간과 본부장님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한 그루의 우직한 나무 같은 느낌으로. 제가 저번 촬영 이후에 네. 제 그 체격 사이즈 갖고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우직한이란 말에 약간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본부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늘 듬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오늘 만나 뵙게 될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이분의 방을 미리 몰래 다녀왔거든요. 함께 가볼까요? 오늘 가는 곳은 노크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와, 어머, 여기 무슨 꽃밭이에요? 이야, 무슨 화분이 이렇게 저기 볼까요? 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 새롭게 리더가 되신 분이시군요. 이야, 친절하게 오늘은 이렇게 저를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고 계십니다. 이야, 이마가 그냥 너무 시원하게 잘생긴 분이네요. 이름도 굉장히 뭔가 친숙한 느낌도 나는데 자, 이분의 방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똑똑똑. 네, 잠깐만 봐도 될까요? 네, 실례합니다. 오, 야. 일단 제 눈을 사로잡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처음처럼,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것 같은데요? 이야, 자, 그리고 오, 역시 이제 의원님이다 보니까 이 지역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지도도 그려져 있습니다. 책상이 제일 궁금한데 책상 좀 볼까요? 저 앉아도 돼요? 또 의원님 책상에 또 언제 앉아보겠어요? 오, 근데 굉장히 단추래요. 달력에는 아직 일정을 많이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5월 10일과 30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생일인가? 잠깐. 이거 한방 내복약? 아니 여기 밑에 진짜 한약방 있던데 여기서 지어오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건강 상태도 일단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진짜 필체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에. 이거 봐도 되나? 기밀 아니에요? 국가 기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글씨 잘 쓰신다. 어머, 글씨 잘 쓰는 사람 되게 매력 있잖아요. 저도 한번. 송재봉 의원님, 오늘 만남 기대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사인까지 남겼습니다. 이거 보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와, 역시 당선증.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일단 직접 뵙고 축하를 드릴 거고요. 책을 쓰셨군요.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정치의 민심을 더하다. 약간 민심의 마음을 두드리다 같은 의미죠.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47명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책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글들도 있지만 이 도사님의 눈빛, 청주 시민의 눈빛이 아닌가. 왜냐면 바로 지금 의자 맞은편에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졸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청주 시민이다 생각하고 앞에다가 처음 뭔가 시작하는 리더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 얼른 만나고 싶네요. 오늘 리더 기대해 주세요. 아주 맑은 미소를 갖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가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시 청원구에서 당선된 송지봉입니다. 정말 이 멋진 공간에서 함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 일단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원내 부대표도 어머, 축하할 일이 많네요. 아니, 우리 본부장님과도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네, 네. 그 시절에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아, 그럼 기억하죠. 무서운 분이었죠.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처음에 시민단체 태동할 때 네. 그 당시에 그 지역 언론이 시민단체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시민단체 기사는 참 열심히 썼고 네.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송 의원님과 호흡을 맞췄다고 자부합니다. 네, 정말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런 언론이셨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지금의 시민단체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해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훈훈한 인연 이야기도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당선되시고 나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 리더의 25시에 출연하신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리더의 25시에 나오면 좀 더 저를 인간적으로 네.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인터뷰는 정치적 이슈, 또 사회 이슈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딱딱한 인상, 또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편안하게 나오면 된다고 하셔서 뭔가 저의 인간적인 면을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가 돼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편안하게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본 안 보시겠다고. 아, 네. 대본 안 보셨나요? 네. 그럼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네요. 날것 그대로. 네. 네. 인간 송재봉의 모든 것을. 와, 기대됩니다.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의원님 오늘 이 길이 꽃길이잖아요. 네. 앞으로 좀 꽃길만 걸으시라는 의미에서 꽃길 한번 쭉 걸어가면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네. 걸으실까요? 네. 진짜 이런 데 걸을 땐 좀 천천히 걸어야 되더라고요. 네. 저쪽에 노워키 센터에 좀 유채꽃을 깔았는데 꽤 잘했더라고요. 예쁘다. 자, 저희가 꽃길을 멋지게 걸어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의원님, 이곳도 굉장히 의원님과 인연이 네. 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이 충북 시민재단인데요. 어떤 네. 인연인가요? 아, 제가 그 2012년도에 네. 충북 시민재단 설립하면서 시민단체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시민단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충북시민재단이고 이 공간은 충북 NGO 센터로 당시에는 조성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 공간을 다 설계도 하고 꾸미고 또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공간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죠, 이가. 그랬던 기억들도 나세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책을 고를까? 여기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책을 빌려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와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고심하면서 책을 골랐던 기억.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까이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서점에서 직접 다 구입을 했어요. 가능하면은 지역의 시민들이 지역의 책방에 직접 가서 책을 구매해서 우리 독서 생태계가 좀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자 그런 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도 이 공간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제 22대 국회가 네. 개원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이제 시민 활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이제 발을 이제 시작한 건데요. 네. 요즘 정신없이 지내시죠? 어떻게 네. 지내십니까? 선거 때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특별 행사에 네. 가서 인사하는 것도 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는 오라는 데는 없지만 제가 열심히 갈 데가 많았는데 끝나고 났더니 오라는 데가 확실히 이제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네. 또 국회를 가야 될 일이 그렇죠. 자주 생기네요. 네. 벌써 이제 개원은 5월 30일인데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또 원내부대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분주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 뵈러 오기 전에 네. 방을 몰래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바쁘시려니 했는데 달력에 아무 일정도 안 써 있어가지고 네. 안 바쁘신가 했거든요. 일정을 보안에 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정을 네.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달력에는 불가능하죠. 네. 5월 10일과 30일에 동그라미 쳐 있었거든요. 네. 무슨 날이에요? 5월 30일은 국회 개원일. 아~ 네. 그날 이제 처음으로 가서 선서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날이라서 네. 이제 의미 있는 날이라 그날만 동그라미 하는 거.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책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약봉투가 한약봉투가 이렇게 네. 쫙 있어가지고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을 살짝 했거든요. 만나뵈면 여쭤보려고. 아 그랬어요? 불편한 데는 숨겨놨는데. 불편한 게 아니고 네. 제 그 지지하는 분이 네. 제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이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걸 한 봉씩 먹으면 힘이 막 이게 난대요. 그래서 거기에 잘 숨겨두고 몰래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양을 위해서 네. 선물로 해주신 거군요. 네. 아, 그것도 고마운 분의 마음이네요.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인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좀 측은지심이 생기는 인상인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보면 저에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네. 제가 그렇다고 약하진 않거든요. 네. 항상 웃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친해지고 싶고. 네. 저도 오늘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유, 앞으로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빼놓을 수 없는 하루의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아, 있죠. 있으세요? 네. 오, 뭐예요? 꼭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제가 108배를. 네. 오, 108배 이렇게 절을. 네. 오. 그 108배를 네. 꾸준히 하면 네. 몸의 모든 아픈 것이 다 낫는다고 하세요. 어, 그래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108배 다이어트가 있어요. 네. 오. 네. 그리고 20분이면 아침에 땀도 나요. 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는 네. 머릿속이 정리가 돼요. 명상이 되니까. 네, 저절로 명상이 돼요. 오히려 정말로 바빠서 할 수 없는 루틴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너무 아쉽다 예, 이거는. 예.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데 그 도보 여행을 좀 걸어서. 예. 네. 그래서 주말에 가능하면 그 이제 도보로 걷기길을 찾아서 전국의 곳곳에 이제 걷기길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둘레길도 네, 그렇죠. 많고 등산은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간다고 하면. 이 도보 여행은 나란히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란히 걸으면서 또 주변에 네. 뭐 숲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소재도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네. 걸을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나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 무심천 따라서 네. 무심천을 많이 걸어요. 그 청남대 내에도 넓게 도는 길이 있거든요, 산까지 네. 올라가는. 네. 그래서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청남대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히 겨울에 가면. 네. 이번 선거 때 송재봉의 빅 픽처, 네. 송재봉의 큰 그림 네. 뭐 이런 네이밍으로 네.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네. 공약이 여러 개를 이제 만드셨는데 네. 그래도 가장 이건 꼭 하고 싶다. 네. 이런 공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4년 하면서 꾸준히 해서 꼭 좀 이루고 싶은 것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의 그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어려운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금융 접근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담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저리로 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좀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금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역 공공은행이라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성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이 아니라 지역의 그런 공공과 공익적 관점에서 은행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지자체가 100% 출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사회로 재환원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을 위한 공공은행 네. 이런 것들 솔직히 얘기해서 쉬운 숙제는 아닌데 저는 송 의원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원내 부대표 되셨으니까 네. 힘 있을 때 네.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득을 해서 이걸 가능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관철이 되는데 네.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집무실에 네. 책상 바로 맞은편에 처음처럼이라는 신영복 교수님의 글을 네. 그 붙여놓으신 네. 것도 그 초심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네. 지키고자 하는 초심.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림을 보면서 약간 그 시민들이 탁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약간 달마대사 같은 분이 이렇게 탁 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시민이 날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갖다 놓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좀 맞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 맞아요? 네. 와! 그 눈매가 여기도 굉장히... 자리 깔아야겠네요. 오, 네. 저는 교회 언니라. 네. 눈매가 굉장히 네. 매섭잖아요. 맞아요. 정말 시민들의 부릅뜬 눈으로 그 감시받고 있다, 내가. 늘. 뭐 그런 좀 마음으로 네.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네. 그렇게 갖다 놨는데 무서워요, 사실. 송재봉 의원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재봉아 놀자. 아니 정말 이렇게 지금 뵙기에도 되게 뭔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갖고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 네. 강남을 되게 좋아했을 거 같아요. 궁금해요 진짜. 근데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네. 강원도 정선. 아 네. 강원도래요. 네. 정선 좋은 곳에 계셨네요. 네. 네. 그 정선 읍내에서도 당시에 버스로 한 50분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정말 산둥의 산촌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우리 마을 이름이 몰운리예요. 몰운리? 네. 구름도 쉬어가는 곳. 아, 네. 너무 좋겠다.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네. 구름도 쉬어갈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고시대라 구름이 가다가도 쉬어간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아니 이게 리더가 되려면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아니 진짜 네. 그 당시에 호롱불이 있었다는 거는 네. 정말 오지란 얘기예요. 네. 그러게요. 네. 또 집에서 학교까지 네. 한 1시간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 꼬마가 초등학교 시절에 네. 네. 근데 우리 앞에 그 하천이 있거든요. 네. 하천이 여름에 비가 오면, 장마가 오면 네. 나무 다리라 떠내려가요. 아이고야. 그럼 학교 안 가겠네. 그럼 일주일을 학교 안 가. 너무 신났겠는데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앞에 가서 저게 언제 떠내려가나. 똑똑똑.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네. 뭔지 아시죠? 아, 네. 요 앞에 이 책. 네, 책을 또 들고 네, 오셨어요, 네, 이 책. 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저는 이 미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이 보면 아우 이마 잘생겼다 하시 정말 시원한 미소. 포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비포 애프터 가지고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시고. 아니 원래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해요. 정치에 민심을 더하다라고 네. 쓰여 있는데 네. 제가 그 우리 지역에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일궈온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어려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것이 좀 개선되고 나아져야 될지 네. 이런 것을 제가 묻고 답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책인데 아마 여기에 47분인가 네.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이야기를 네. 담은 인터뷰집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블로그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네. 그 당시가 이제 시장 선거 낙선한 맞습니다. 그 직후인데 네. 되게 그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길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네. 길 위에 송재봉이 네. 뭐 길 위에 재봉이 길 위에 재봉이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걸 보면서 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용기가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그 블로그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길 위에 재봉이. 예. 맨발의 기봉이도 좀 생각나고. 제가 그때 맞아요. 좀 오마주 하신 거예요? 네. 네. 친근해. 친근하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말씀하셨다시피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셨던 그 에너지가 참 궁금해가지고. 시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부터 또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25년 동안 제가 시민운동을 해와서 우리 지역을 정말 잘한다. 내가 어디보다도 우리 지역의 정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일부밖에 잘 아는 영역이 없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고 잘 모르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이제 정치를 하고 늘 생활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민의 삶과 생활의 현장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야 되겠다.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희귀병이신데 장애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복싱하는 분들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복싱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통차집을 운영하는 안덕분에서 그 전통차가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좀 살려내야 되겠다 열정을 쏟고 모든 삶은 정말 위대하다. 네, 시민분들도 의원님께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리더의 25시에서 준비한 송재봉 의원님, 그것이 궁금하다. 길이의 재봉이라고 계속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하시는지 섭외. 궁금합니다.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가치관이 훌륭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가지고 자녀분들을 키우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청원구에 살고 있거든요. 혹시 청원구에 자주 가시는 맛집? 숨겨진 맛집을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네, 잘 봤습니다. 평소에 질문만 하시다가 네. 이렇게 질문을 들으시니까 네. 어떠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질문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길 위에 재봉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 저도 네.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민 영웅들 한 분 한 분을 섭외하는 게 네. 어떻게 하실까? 사실 작가님들도 섭외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관심 있는 영역을 네. 좀 정하고 그 분야에 좀 그래도 누가 계실까 이렇게 좀 찾는데 네. 우선은 제가 그래도 좀 평상시에 이렇게 먼발치에서라도 아 저분 한번 보고 싶다 이랬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든 복지든 정치든 기업이든 네. 이렇게 좀 정해서 그분들에게 좀 섭외를 했고 역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더 좋은 분을 막 소개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청원구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맛집. 오, 네. 궁금하다. 어딥니까? 아, 그 맛집. 상호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나의 힐링 푸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삼시라는 집 있어요. 상호가 나왔어. 네. 아, 네. 네. 정말 이렇게 집에서 먹는 엄마 집밥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집이고. 또 거기를 가면 네. 사장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시죠. 와, 단골이니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그 맛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면 반겨주시고 뭐 반찬 하나라도 더 주시고 이러면은 뭐 정이 생기는 거니까. 네. 정성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을. 자, 그 다음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 질문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이 교육에 어떤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 아내가 굉장히 원칙적이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그런 요구를
늘 이렇게 좀 존중하고 같이 상의하고 네. 이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여행을 좀 많이 다니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 네. 역사기행, 문화기행 뭐 이런 데는 꼭 좀 데리고 가능하면 네. 같이 또 손잡고 다니고 뭐 이랬던 게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좀 정서적인 안정감과 뭐 이런 걸 좀 갖게 되지 않았을까. 네, 자녀분들이 네. 성장해서 아버지가 이제 정치계로 뛰어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자신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고요. 횡단보도도 막 건너가면 안 되고 정말 그런 것은 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역으로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게 부담이죠 사실은. 네. 그것만큼 진짜 네.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무섭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정말 시민과 한 약속 잘 지키고 또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정치하도록 할게. 오늘 뭐 정치적인 신념부터 기류의 재봉이까지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힐링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도 못다한 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더 해보시죠. 그 좋은 정치인이라는 좀 기억을 남기면서 이렇게 퇴장하고 싶어요.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마지막 그 결단을 할 때 나중에 나의 미래의 모습이 시대의 어떤 조류에 밀려서 억지로 떠나가는 좀 그런 정치인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리더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나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리더라고 하면 한 발짝 앞서서 다음을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 다음의 과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저는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을 응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응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 당신의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이 문구가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네. 이보다 더한 격려가 또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